알록달록 색동 옷 입은 마니산입니다. 하모동천 코스는 가파르네요. 뭐 약간 개미핥기 느낌? 개미핥기 느낌? 파레트를 쫙 모아놓은 듯한 반듯반듯한 등산로 너무 멋있죠? 아 멋있습니다 진짜. 장쾌하게 뻗은 바위 능선이 아주 멋있습니다. 멋진 바위 능선길. 아 멋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모동천 야영장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3주차장이고요 2주차장 등산로 들머리와 가장 가까운 1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1주차장은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주차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1주차장에 주차하실 분들은 좀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장실 있고요. 한 명입니다. 자, 2,000원 결제하고요. 올라갑니다. 그 마니산에 있는 야영장이에요. 이렇게 조금 올라오시면 뒤에 보이시는 게 관리사무소고 그리고 길이 나뉩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 제2야영장 계곡코스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제3야영장 능선코스입니다. 저는 능선코스로 올랐다가 계곡코스로 아산하겠습니다. 자 능선코스로 오른쪽. 자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자 야영장을 옆에 끼고 쭉 오르막을 오릅니다. 자 오르막을 올랐고요. 여기 개수대가 있군요. 개수대 옆을 지나서 더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르막을 올라와서 여기 끝에 있는 야영장이 제4야영장입니다. 여기 데크 보이시죠? 네, 데크 옆을 지나서 왼쪽으로 갈림길처럼 보이진 않지만 갈림길입니다. 여기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냥 야영장이에요. 제4야영장 여기 데크 텐트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 사이길입니다. 여기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알바입니다. 자 여기 계속 큰 길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오솔길을 흐릿한 약간 흐릿한데 지금 흐릿한 등산로를 따라서 저기 보이시는 능선까지 갑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등산로하고 합류를 하고요. 능선길을 따라서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민족의 영산 마니산에 왔습니다. 네, 마니산에 하모동천 코스 둘러보고요. 마니산의 가을 풍경은 어떤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시죠. I love this city when it rains. 시작부터 종아리 좀 땡깁니다. 오르막을 올라오니까 힘든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걷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색동 옷 입은 마니산입니다. 정상 부근은 많이 말랐네요. 여기가 고도가 약 200m인데 정상 해도 600m가 안 되는데 그 부근은 좀 말랐고 예, 전망을 보고 뒤돌아서니까 이정표가 있었군요. 저희가 지금 600m 올라왔군요. 약 25분 정도 걸렸고요. 마니산 2.2km 남았습니다. 등산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영상 보면서 항상 참고하는 그 고산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 요즘에 등산하면서 천천히 빨리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결국 빨리 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등산할 때는 막 빨리빨리 다녔는데 지금은 천천히 다닙니다. 아까 그 이정목을 지나면 가파른 오르막이군요. 자 오르막 올랐고요. 마니산이 1.9 남았습니다.
자, 이제 로프도 나오고요. 더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구간이 되겠네요. 자, 로프 잘 잡으시고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이 낙엽길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끄러지실 수 있으니까. 오르막길을 쭉 오르다 보니까 전망이 살짝 열리면서 멋진 바위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뭐 약간 개미핥기 느낌? 개미핥기 느낌? 응? 두더지? 두더지 바위? 아, 여기도 또 바위 맛집이군요. 약간 발가락 같기도 하고. 얘는 버섯 모양이.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까 산기슭에 예쁘게 물든 단풍 참 멋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강화 시내와 바다도 보입니다. 자, 오르기 힘든 구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단이 나와서 정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00원이 아깝지 않네요. 자, 바위 능선 멋있게 펼쳐져 있고요. 저 능선을 타고 참성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완전히 전망이 열렸습니다. 네, 파레트를 쫙 모아놓은 듯한 반듯반듯한 논이 이제 추수를 끝내서 바닥을 드러냈네요.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모습도 참 멋있죠. 이 종목이 나오는군요. 자, 참성단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 계곡로로 하산해 볼게요. 일단은 직진 참성단 1.2 가보겠습니다. 바위 구간이 나오네요. 계단을 올라왔더니 계속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까 나무로 된 계단이 또 나왔습니다. 제법 험난합니다. 바위 구간. 신기한 바위 또 지나고. 하무동천 코스는 가파르고 험난하군요. 정수산은 그래도 코스가 좀 짧은데, 험난한데 거긴 코스가 좀 짧아요. 저기 계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 지금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잘 살피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1.8km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여기가 정수사에서 올라오는 코스예요. 700m로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험난하게 짧게 올라오실 거면 정수사로 올라오시고, 바위 구간을 조금 더 길게 느끼고 싶으시면 하무동천 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고요. 이제 마니산으로 1km 가면 되는데, 거리는 1km인데 바위 구간이 많아서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멋진 전망 보면서 갯벌이 광활한 대지처럼 쫙 열렸습니다. 서해의 아름다움이죠. 오르막길을 올라오니까 멋있는 바위 능선길이 열렸습니다. 여기 장쾌하게 뻗은 바위 능선길 멋있고요. 동쪽 서쪽 어디를 봐도 바다가 보입니다. 산도 보이고요. 이렇게 산과 바다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이 마니산 참 매력이 있는 산이에요. 소나무도 참 멋있고요. 조금 색이 바랬네요. 병충해를 입었나? 여기 보십시오. 등산로 너무 멋있죠? 등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초행이시거나 산행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오르실 수 있습니다. 꼭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말이라 탐방객분들 진짜 많습니다. 예, 마니산 정상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날씨는 지금 기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산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멋있죠? 진짜 장쾌하게 뻗은 바위능선이 아주 멋있습니다. 일단 내려가면서 보는 이 마니산 정상부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가시고요. 자, 바위 옆을 지납니다. 여기가 진짜 많은 분들이 탐방을 해서 이렇게 내리막 바위 같은 곳은 미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안전하게. 아, 바닷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계단이 있어요. 요 올라가는 게 조금 불편하시면 여기 내리막 아래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회하는 약간 내리막으로 가서 능선을 만나는 자, 여기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자, 다시 멋진 바위 능선길. 아, 멋있습니다. 예, 저기 위에 봉우리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가면 됩니다. 아, 능선에 걷는 탐방객분들 보이시죠? 능선을 걷다가 바람도 쏘이다가 이렇게 다들 여유롭게 걸으시네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성단 중수비가 보입니다. 저는 여기 오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숙종 43년 강화유수 최석항이 참성단을 새로이 보수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비이다. 아, 그렇군요. 아, 숙종. 아, 계단을 오릅니다. 와, 이게 무슨 경기더라. 예. 됐습니다. 아, 정상에 지금 많은 분들 계시고요. 오늘 참성단이 열렸네요. 저희 가볼게요. 자, 고려산과 혈구산 아주 우뚝우뚝 솟아있고요. 봄에 아주 명소죠. 멋있으면서도 오르기 힘들었던 그런 바위봉우리입니다. 이 바위봉우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수사 코스나 하무동천 코스 진짜 강추드립니다. 마니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기로 가면 이제 인천공항과 영종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행기가 많이 뜹니다. 보이시죠? 벌써 두 대가 날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성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단로와 당군로 코스로 오면 여기서 올라오시는 거죠. 이 코스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주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당군로 추천드리고요. 하산은 계단로가 좋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문화재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자 이상 출입을 통제합니다. 여긴 통제예요. 여기로 가시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가야 됩니다. 100에서 200m 이렇게 개방 안내 편말이 있습니다. 아, 저기 올라가서 재를 지내는 건가 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마니산 정상이고요. 저 봉우리에서 저 뒤에 봉우리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봉우리를 넘어서 여기 마니산 정상에 닿았습니다. 개방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오신다면은 참성단 둘러보시고요. 아, 자, 저기 위에가 마니산 정상인데 여기 이렇게 너른 바위가 있습니다. 아주 앉아서 쉬기 좋은 바위처럼 보이시죠?
여기서 빵 좀 먹었습니다. 커피 내려서 빵 먹었고요. 자, 이제 왔던 길로 다시 갑니다. 제가 저 계단을 내려올 때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 방향에서도 봐도 멋있네요. 아, 멋있습니다 진짜. 안전대가 잘 돼 있어서 오르실만한데 험난하긴 험난합니다. 예, 네, 마니산 산기슭이 알록달록하니까 예쁘네요. 능선로로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계곡로로 가보겠습니다. 1.5km 거리가 똑같네요. 자, 야, 계곡로에는 멋진 바위들이 자 반겨주네요. 아, 계곡길 코스도 이렇게 돌이 많습니다. 아, 내려오시는 분들 올라가시는 분들 다 조심히 다니세요. 미끄럽습니다. 아이고. 전망이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능선길을 추천드려요. 여기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능선을 쫙 걷고 하산할 때는 숲속을 쫙 걸으시면서 여기가 함허잖아요. 함허 공허함의 잠기다. 제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계곡길을 쭉 내려오니까 이렇게 임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길 코스가 능선길보다 쉽네요. 경사도 다소 완만하고 능선길과 뭐 큰 차이가 없었다 싶었는데 예, 여기가 더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비스듬한 바위 사면에 함허동천이라고 마니산 계곡에 있는 함허동천은 조선 전기의 승려 기화가 마니산 정수사를 중수하고 이곳에서 수도했다고 해서 그의 당호인 함허를 따서 함허동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계곡의 너럭바위에도 기화가 썼다는 함허동천 네 글자가 남아있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잠겨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가을녘의 마니산의 풍경입니다. 여기가 이 야영장. 여기다 캠핑하고 등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허동천 코스를 오르면서 마니산의 가을녘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능선길로 오르고 계곡길로 하산하시면은 계곡길이 좀 편안하네요. 예, 요 코스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산을 오르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다.